안녕하세요, 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반도의 공룡 발자국을 답사하려고 합니다. 답사 장소는 바로 의성제오리 화석산지인데요. 지도에서 검색하면 의성제오리 마을이 나타납니다. 출발해 볼까요? 로드뷰 출발! 짠! 이곳은 화석산지로는 국내 최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1989년 도로 확장 공사를 하던 여름 우기 때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반이 노출되면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커다란 웅덩이 같은 자국이 보이시나요? 이곳에서 관찰되는 최소 200개 이상의 발자국들은 용광류에 속합니다. 30cm 작아 작은 막대기처럼 보일 만큼 용광류의 발자국은 무척 큽니다. 용광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면 증강현실 앱을 활용하면 됩니다. 의성제오리 공룡 앱을 설치한 후 안내판을 표시하면 제오리에서 있었던 공룡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밖에도 카메라 버튼, 발굴 버튼, 화석 생성 과정 버튼이 있어 실감나게 학습할 수 있으니 꼭 체험해보세요. 처음부터 녹색을 띠는 건 아니었어요. 2003년의 모습은 발자국과 노드가 모두 같은 색이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공룡 발자국 표면에 도색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멘트와 페인트로 표면을 보강해서 천연 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지금 많이 훼손된 상태라고 합니다. 화석산지로는 국내 최초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만큼 화석이 잘 보존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성제오리에서 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